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그래도 시장에서 또볼수 있는 특별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새롭게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짜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려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신속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빠지거나 상승하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호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요즘처럼 트렌드가 중요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시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방송 참고하셔서 핵심적인 부분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신 덕분에 또 좋은 수익률로 한국경제TV 또 월간 베스트 파트너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1월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익률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또 좋은 성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카카오톡에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카톡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불법 채널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를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피해자만 늘어납니다.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돈 보내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한국경제TV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경제TV로 가입을 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공식 채널은 신고돼서 삭제됐습니다. 네, 저희는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거나 빨간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 그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도 좀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하방의 경우에 대한 경직성이죠. 이렇게 이제 무기력한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이 좀 나타나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저PBR주라고 해서 건설주는 은행 금융주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기세가 일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중동 분쟁이 좀더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왜 해외상 운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으로 또 시장이 크게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여의도 발찌라시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들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떠오르는 형국이고, 또 여의도 찌라시 발로는
총선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국과에 대한 무역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반도체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IRA법을 폐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말 이제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악재를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까,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까,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인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더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무기력하게 빠져오고 오기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해 본다면,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지난주 영상, 이 영상에서 했던 것이 카메라 관련주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카메라 관련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를 공부를 해봤고, 그 2510포인트를 좀 강조를 했어요. 251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를 봐야 된다. 지금 일단, 우리가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전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2510포인트가 왜 중요한 자리였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게 장기 평선입니다. 그죠? 장기 평선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 평선 밑에 내려왔을 때는 그만큼 이제 낙폭과대로 시장은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이 빠졌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돌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깜짝 급등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보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2510포인트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1년간의 평균 종가, 2년간 평균 주가보다는 위에, 또 위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1년 전보다 지금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자, 2년 전보다 지금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1년 전보다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더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 2년보다 좋으냐 나쁘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2년 전보다 좋아졌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힘든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일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자, 대표님, 전에는 왜 이렇게 쉽게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또 유입된 거죠. 그죠? 대신에 지금 현재 폭은 제한되는 하락에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FOMC를 좀더 지켜보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지금 다시 한번더 240과 480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밑으로. 그럼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낙폭과대, 뭐랄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여기서 상승을 시켜왔던 주체, 원동력은 뭔가? 그럼 반도체라는 부분이 일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로봇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울리면서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또 이쪽 분야 종목군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좀 과하게 빠졌다고 본다면, 어디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 PBR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국, 지금까지 상승 원동력을 붙여왔던,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 섹터군이 다시 가격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반도체나 2차전지나 AI나 로봇이나 이쪽 분야가 지금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종목군들로 들어가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1월, 12월 달에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주도주 패턴을 보여왔다는 거죠. 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11월, 12월 달에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바닥에 대한 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0선과 480선, 지금 480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 2년간의 평균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 2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과연 2차전지가 그만큼 나빠졌느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현재 시장은 답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비싸냐, 저렴하냐? 저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렴 보는 겁니다. 다만 2차전지에 대한 특성상 성장 섹터고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감안했을 때는 단기는 아니라 좀더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결국 1년간의 주가에 대한 부분 밑으로 하향하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좀더 과하게 빠졌다고 봤을 때 여기서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과정이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조금씩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적인 부분 보십시오. 1년간 평균 주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모화, 그리고 코스마학은 2년간 평균 주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 항상 보면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강에 붙였고, 들어오고 반등을 붙였고, 들어오고 반등을 붙였고, 이번에 또다시 지금 들어와. 충분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는. 다만,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결국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 단적인 부분만을, 매수인가 매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은 매수에 훨씬 더 가까운 가격대로 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근까지도 화학주가 많이 빠졌다. 화학주 언제 올라갑니까? 근데 어때요? 화학주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금방 화학주들이 돌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그만큼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됐을 때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장기평에 대해서 맞고 빠지는 그림. 장기평에 대해 또 맞고 빠지는 그림. 이런 것들이 낙폭과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2차전지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악재,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부진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안 좋은 실적이랄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내려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니케이, 자,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대만 신고가입니다. 독일 신고가고요. 나스닥 신고가 부근이고, 자, 다우 증시 신고가입니다. 첨단 산업과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나타내는데, 이 기업들 공통점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반도체 업황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근데 유일하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 자체가 하방에 놓인. 이거는
내적인 우리 나라 자체의 뭔가에 대한 악재성 이슈가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욱더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타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것은 오히려 기회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아, 시장이 빠지니까 더욱더 크게 하락할 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크게 벗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앞서 봤던 11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 그런 상황은 나오기 힘들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곳이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에 AI 관련된 팹리스 기업으로 주가가 LPDDR 이슈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5,000원대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5,000원이었어요.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8,55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에서 25,900원까지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볼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그만큼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오버 반도체. 오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군이 12,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 자, 단기간에 그러면 이만큼 올랐으면 25,000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현재에 대한 하락폭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었지 이걸 가지고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보면 고점 한번 치고 그죠? 다시 27,000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돌렸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데 자 과연 이런 자리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까? 장기 평가에 내려왔거든요. 여기 이 자리 밑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게 뭐예요? 생성 AI가 많이 이스트소프트. 자 이스트소프트 14,000원, 15,000원이에요. 자, 그 자리부터 49,800원까지 한달 만에 갔는데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오늘 25%가 빠졌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25%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오름폭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오름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얼마냐면 이제 13,300원 요 자리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13,300원부터 49,800원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최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35,800, 27,200원이에요. 27,200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 그럼 지금 35,800원대에 대한 부분인데 35,800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전일 한번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현재 35,800원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기술적 반등.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힘싸움을 하는 과정들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는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35,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서 한번 지지를 보고 강하게 반등 나오는 기축 반등이 나왔다면 이번에 이 자리에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자리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바뀌면서 투매 물량 다시 상승시키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갖다 붙였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내일도 이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만 그 밑에 해당하는 자리 27,200원인데 27,200원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에는 이 폭이 지금 현재는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5,800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일 시장에서는 되돌림 파동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추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볼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4,145원부터 9,550원까지
아, 9,550원이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7,480원, 6,210원이네. 7,480원, 6,510원. 자, 오늘 딱 6,510원대까지 내려왔다. 거기서 기초 반등이 걸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7,480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반등을,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소매가 형성되면서 갖다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그 밑에 현재까지 밀려버렸는데, 자,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내일 시장에서도 강하게 갖다 붙이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지금 이대로 그냥 밀리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자, 최근에 또 많이 밀렸던 게 한글 컴퓨터. 한글 컴퓨터 같이 볼까요? 지금 가격이 13,500원에 38,450원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밀렸는 거 28,900원, 23,000원. 23,000원. 28,900원. 28,9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또다시 한번더 전일, 월요일날 빠졌던 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오늘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 나안 밀릴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나 여기서 밀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붙일 겁니다. 이 추세가 살아있는 거면 나는 다시 한번 반등 붙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자체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으나 약한 종목이 있었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반등 구간까지 내려온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지,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다. 자, 플리토도 그렇고, 지금 보면 많이 빠졌죠, 그죠? 플리토도 그렇고, 최근에 급등해서 뭐 크게 올랐던 뭐 브릿지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들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빠진 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아유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위기관리해야 되나? 위기관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고점에서 찍고 빠르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시장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급등으로 다시 한번 더 되돌림 파동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지금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우리가 로봇주들.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까지 저 내려왔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또 다시 한번 바닥 신호 나와. 이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위원택이라서. 그죠? 지금도 보면 장기 평선까지 붙여버립니다. 지금 협동로봇 관련 뭐 스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조금 과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갖다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을 한 번씩 보였던 것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자, 고점을 한번 달려가고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오고 나니까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조정을 좀 보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지금 어때요? 벗어났다? 아니죠. 추세가 벗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PSK홀딩스. 마찬가지 지금 추세를 그래도 유지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반도체는 글로벌적인 흐름과 함께 병행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 갖다 붙이는, 계속적으로 저가를 좀 붙여내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좀더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다. 대신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저희는 주목했던 것이 HBM 관련된 부분, SK 하이닉스 협력사,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까 팹리스 이렇게만 봤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추격해가지고 현재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큰게또 자율주행 관련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율주행이 죽고 대신에 카메라 관련주가 지난주 우리가 카메라 관련주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런 카메라 관련주가 오늘도 한번더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하이비전이 또 올라버렸어요. 자, 지금 카메라 쪽도 지금 계속 시세가 어때요?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카메라라든지 또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또 자율주행과 함께 또 엮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도 지금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중장기로 길게 볼수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쪽은 계속 눈여겨보자. 자, 그런 관점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까지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뭐 우리가 보면 걱정도 될 수밖에 없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언제 그랬냐 여기서 내일 당장에 강하게 반등 나와보세요. 그러면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아 이제 정말 시장이 바닥치고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 다들 그런 마음이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현재 시장은 중장기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이런 카톡 사칭 채널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따로 공식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절대로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경제TV로만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로. 자, 심지어 한국경제TV도 공식 채널이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응원 덕분에, 제또 베스트 파트너, 이를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을 더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더 여러분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살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 또더 좋은 정보, 더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